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엊그저께 적심해 놓은 홍옥을 한번 삽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요. 뭐 가끔 비는 오긴 하지만 뭐 낮의 온도가 뭐 16도, 14도 그 정도 유지하고요. 저녁에 많이 내려가 봐야 2도에서 4도 사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다육이들이 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거가 비처마예요. 처마 비바지. 근데 봄에 제가 여기다가 상추 심어 먹으려고 이거 사서 봄에 상추 심어서 먹었었어요. 근데 얘들이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요거 며칠경에 홍옥 심어놨는데 좀더 너무 듬성듬성 심어놔가지고 좀더 심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더 얘들을 더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홍옥을 밑에 부분은 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잎을 몇개 따주고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되고요. 여기 보면 잎들 따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얘들은 지가 자연적으로 또 잎꽂이가 돼요. 이렇게 심어주고 사이사이에다 더 심어주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뿌리 나오면 이렇게 풍성해져가지고 같습니다. 여기 사이에서 꽃밭에서 떨어진 파시도 지금 싹이 났네요. 비와가지고 여기다 더 심어주고 여기다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얘들이 뿌리 나오고 자구도 나오고 잘 자랍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심기 때문에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일단 묻어주고 나중에 손으로 꼭꼭 눌러주겠습니다.
풀도 나오고. 지금 아침 8시예요. 이거 지금 빨리 심어놓고 직장 나가려고. 심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또비 온다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달라요. 밖에서 키우는 애들은 비가 와도 괜찮더라고요. 저번에 한달 전에 제가 이거 밖에서 심은 것도 계속 비 맞았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홍옥잎 떨어진 것들은 이렇게 뿌려놓으면 지가 자연적으로 여기서 자구가 나와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자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이 꽃밭에 민달팽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홍옥은 안 먹네요. 어떤 애들은 다육이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심지도 못하는데 한달 전에 심은 게 하나도 먹은 게 없는 거 봐서는 달팽이들이 홍옥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빨개서 무서워하나? 꾹꾹 눌러주고. 일단은 조금 더몇개더 심었고요. 이렇게 얘들이 다 뿌리 나오고 또요 조그만 잎에서도 자구가 많이 나오고 하면 엄청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 전에 심어놓은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은 제가 덤성덤성 심어놨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제이드 잎꽂이 된거몇개 심어놨고요. 여기들 또, 지금 자구가 나오는 것들도 있죠? 얘들 또 덤성덤성 심어놨습니다. 이쪽에는 그 얘들은 몸이 적응했어요. 벌써 이렇게 보면은 자구들도 나오고. 이렇게 쭉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저는 빈 공간만 있으면 얘들을 띄어다가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보면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 없는 공간들은 다람쥐가 다 이렇게 파놔서 그래요. 다 뒤집어 엎어놔서 아마 잎들이 요 밑에 숨겨져 있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뺑도로 자구들이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 나무 밑이거든요. 얘도 한 15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애들이 여기서 자구들이 나와가지고 자라가지고 이게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홍옥이들이 진짜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홍옥이들. 돌아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옥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